서방 내 임대는 마사운데 우여 그래 수게 갑이랬나 그냥 서방 우리 방송 너무 따뜻한 방송이에요. 아, 나 저 VCR 보고 정말 장인 장모님한테 잘해야겠어요. 독일에서 오실 때 공항이라도 한번 나가시는 것 같아요. 독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어, 정말. 네. 아, 따뜻하네요, 자, 정말. 우리 네. 후포리의 친정홀둔 우리 아내분들 또 사위분들 또 백년 손님 보면서 많이 부모님 생각나시고 이 방송 네. 보면서 또 울다가 웃다가 그죠? 아, 저도 막. 고향 보면은, 예, 장모님, 이렇게, 장인어른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또 최정훈 씨 또. 어, 그러게. 눈썹 다 떨어졌어. 어, 정말. 아이고, 어느새. 아, 사실 저희는 후포리를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네. 뵙는 거지만 우리 최정훈 씨 입장에서는 낳고 자라온 곳이고 네. 또. 많이 실제로 못 가시잖아요. 네, 부모님 뵌 지도 오래되셨고. 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난 게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서울에 살았으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으면 이런 걸 몰랐 했을 텐데 네. 시골 부모님들은 아 우리 딸이 호박잎에 강된장에 이렇게 잘 먹었지 하면 또 그거 따다가 또 뭐 주시려고 맨날 저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시골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고 시골 부모님들 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네. 세상에 모든 어머님들 마음은 환경같이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에도 너무 가까워지셨어요. 네, 처음에는 진짜 네. 사위 가도 그냥 휙 먼저 들어가시고 그랬는데 화나셨는 줄 알았어요. 20년 그러니까 만나서. 네. 네. 근데 그게 좀 쓱 녹으셨나 봐요. 완전히 녹으신 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질투가 날 정도예요. 엄마랑 저희 남편이랑만 더 남편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보다. 그럼 평소에 네. 방송 안 할 때는 좀 통화도 하세요? 통화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잡으면 한 시간이에요. 전화기를. 네. 네, 그래서 자주는 못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잡을까? 화장실을 못 가요. 네, 네. 사실. 야, 그렇다면 이제 임수아방님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지난주에 완전 그 실시간 검색어 네. 계속 올라 있었는데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난 너무 궁금해요. 사위 잡는 프로그램. 자기야 백년 손님. 그러니까 사위 너무 잡는 프로그램이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잡고 계십니다. 엄마, 얼마나 걸려? 밥할 때 햄도 좀. 햄 먹으라고? 있어 햄? 나 거북 안 먹어. 나 거북 안 먹어. 어떻게 치는 거야? 할지도 모르는데. 아, 맞아, 딱 할지도 모르는데. 고야. 폭탄. 아니, 술까지. 이제 쓰다. 엄마, 돈 이제 샤워 안 했지? 안 했지. 몇 년 만에 씻는 거야? 8년 만에. 진짜? 어. 어우, 씨. 정말 냄새 나. 아. 토니가 민망해하잖아. 어떻게 민망해? 아, 씻겨줘야지. 알아듣는데. 토니야. 냄새에 정말 민감해요, 저희 남편이. 아, 임서방님이? 네. 와, 일로 와. 세수라도 하자. 일로 와. 아.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냄새야. 일로 와. 아이고. 토니, 이리 와. 일로 와봐. 내가 봤다. 내가 보다가. 토니, 이리 와. 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냄새. 진짜 털면 이제 끝장이다. 그러니까. 아. 털기 전에 빨리 털기 전에 그러니까. 샴푸를 빨리. 토니야. 오이고. 아이고. 토니 너 괜찮아? 괜찮아. 그래. 토니야 괜찮아.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 얘가 똥 쌌다. 똥 쌌다고? 저쪽에. 그걸 거기다 덮어갖고 저쪽이랑 다 있네. 야야야 너 똥 밟고네. 그니까 얼른 거리 덮으라고. 그리 그렇지. 저 위에랑 다 똥이야. 저기랑. 와, 집에서는 애똥 치우고 여기서 개똥 치우고. 저기도 어디? 여쪽에도 있어. 어디? 고고고. 이 시골에 갈 때는 그런 것도 하고, 그것도 선물이야. 뭐웅이야. 이제 저리 갖다 버려버려야지. 엄마 도와주러 왔은 게 해야지.
아우 일 잘하네요. 네. 집에서도 저래 보여도 되게 꼼꼼해요. 아우 일 잘하네. 깨버리지 않고. 죽을 뻔했습니다. 저 진짜로. 저는 이 후각에 조금 네, 민감한 편이거든요. 근데 원래 걔들이